네, 올 들어 수입 자동차 브랜드들이 국내 차 시장에서 매달 판매 신기록 경쟁을 펼쳤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결산해 보니까요, 수입차 업계가 역시나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한국과 EU 간의 FTA 관세 철폐가 또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유럽차들은 가격 경쟁력까지 얻게 돼서 하반기 수입차들의 공세는 더욱 뜨거울 전망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수입차 판매가 특급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누적 수입차 등록 대수는 9만 4천여 대로 전년 동기 7만 4천여 대보다 26.5%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차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단연 유럽차였습니다. 상반기 수입차 베스트셀링 모델 12 중 9대가 유럽차일 정도로 초특급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유럽차들이 국내 수입차 성장세를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한국-유럽연합자유무역협정에 따라 1500cc 이상 차량에 남아있던 관세 1.6%마저 완전히 철폐돼 판매 기록 행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남 소나타로 불리는 BMW 520D 모델은 50만원 낮아진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아우디의 인기차종 A6도 모델별로 6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의 경우 프리미엄 세단인 XJ는 130만원, SUV 차량인 레인지로버는 무려 210만원, 레인지로버 이보크도 70만원 가격을 낮추는 등 큰 폭의 가격 인하를 보였습니다.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은 관세 철폐가 수입차 판매 시장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하된 차량 가격과 더불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더욱 좋은 성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때 동급 국산차와 수입차 가격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벌어졌으나 최근 수입차의 가격이나 조치로 폭이 계속 줄어들면서 수입차의 판매 고공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85% 붕괴를 눈앞에 둔 국내 완성차 업체들로서는 안방 사수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